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애인과 가족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록여행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가 소중한 추억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가정을 초청해 강원도 동해로 떠나는 무장애 관광여행을 마련한 건데요. 정유정 아나운서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여행객들은 계획을 세우는 시작부터 여행을 즐기는 모든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의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록여행은 개별 가족여행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장애 친화적으로 개조된 초록여행 차량 제공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매체 발달, 사회적 시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관광 활동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 경제력 부족,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동의 불편함 등 다양한 제약을 원인으로 여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편마비가 온 뒤 가족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없었던 신승현 씨. 그런 신승현 씨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는 길. 가족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초록여행에서 제공된 차량에 휠체어가 이동 중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장치 후 함께 여행길을 떠납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이렇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멀리 이제 바다를 보러 가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기대가 돼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차량 지원으로 가까운 곳이 아닌 가고 싶은 여행지까지 안전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맛집에 도착한 신승현 씨와 가족들. 문턱 여부와 입구폭 등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봤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마주합니다. 아, 좀 자주 오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전동은 조금 저희가 힘든데 그냥 일반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직원의 도움으로 식당에 들어서 맛있는 한 끼를 든든히 먹습니다. 식사 후 무장의 길을 따라 동해 바다의 풍경과 냄새를 느껴보는 신승현 씨. 사고가 일어난 후 약 8년 만에 찾은 동해 바다의 모습을 가족들과 두 눈에 담습니다. 7, 8년 전? 그것도 여기. 사고 후 걸을 수 없어 오기 힘들었던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남깁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속초에 자리한 대규모 전통시장. 시장으로 가는 길 휠체어가 뒤집어질 수 있는 턱들이 존재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초의 대표 열린 관광지인 속초 관광수산시장의 많은 인파 속에서 돌아다니기 쉽지 않지만 시민들의 양보로 구경도 하고 음식을 구매하며 즐겨봅니다. 가게와 가게 사이가 좁다 보니까 이제 유동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왔다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제 좀 불편한데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국내 수많은 관광지가 있으나 대부분 비장애인 대상입니다. 무장애 관광의 환경이 늘어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편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승현 씨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여행이란 옛날에는 그냥 오는 놀러 가는 기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왔는데 요즘에는 이번 여행처럼 오면은 전에는 못 봤던 그런 걸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뭐 장애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뭐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관광 약자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지원 등 장애인의 여행이 쉽고 편리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